불가능한 작전을 극적으로 수행해내는 영화 속의 첩보 영웅들. 총칼 없이도 치열한 전장을 형성하는 오늘날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쟁탈전. 우리는 스파이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린다. 한국전쟁 시에도 어느 전쟁 못지않게 첩보전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첩보대원들의 활약상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첩보전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스파이라는 단어와 얼른 결부시키기는 더욱이 여자 스파이와 결부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런지 모른다. 1950년 12월 새벽, 중서부전선 최전방. 중공군 복장을 한 미모의 젊은 여성 하나가 미육군 제2사단 병사들에게 사로잡힌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며 북진을 계속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같은 해 10월 중공군의 개입이래 후퇴를 거듭해야만 했다. 갑자기 나타난 복병, 중공군의 인해 전술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아무리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공격해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간 병기들의 기세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한데 그토록 공포스럽고 집요한 공격을 감행하던 중공군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중공군의 증발은 갈수록 불리해지는 전세로 인해 긴장하던 중서부 전선의 미육군 제2보병사단 지휘부를 더욱 극심한 불안감으로 몰아넣는다. 바로 그 시점에 미 극동사령부 직속의 비밀공작기구인 KLO, 즉 한국연락사무소 요원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정보가 전해졌다. 그것은 정보 수집을 위해 중공군 주둔지에 참여했던 미모의 한국 여인이 곧 귀환할 것이라는 정보였다. 그녀가 목숨과 바꾸며 가슴에 품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오리무중이었던 중공군의 전투 배치와 작전 지도였다. 그 정보에 의해 중공군은 급습 작전에 실패하고 오히려 대대적으로 격퇴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전쟁 비사는 마이클 리아스의 저서 아폴로스 워리어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오랜 세월을 한국 특수전 연구에 몰두해온 리아스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의 이면에 치열한 첩보전, 그것도 특수교육을 받은 여자 스파이들의 첩보전이 실제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정보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였고 국군과 유엔군 진영은 대북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특히 중공군의 개입과 일사후퇴 이후 미 극동사령부는 대북 정보를 얻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쟁의 초기에 정보를 얻는 형태는 다소 원시적이었다. 망명자나 도망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당연히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미중앙정보부, 즉 CIA 측이 적극 개입해 조직적인 첩보전을 이끌게 된다. CIA는 백령도와 부산을 기점으로 북쪽의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를 넘나드는 입체적인 첩보전을 수행해야 했다. 하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한국전쟁에서는 직접 첩보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피부색이 다른 서양인이 북한이나 중공군을 가장하고 적진을 활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숫자의 한국 첩보원들을 양성하여 적진에 투입시키게 되었다. Then later I was assigned to the CIA who had a program training escape and evasion teams to go into North Korea to help aviators who were shot down. It from this group of brave men, most of whom were young North Koreans, young refugees who had come from North Korea and were recruited by a ROK army officer, Captain and with them we formed a raiding group, which was called the Special Missions Group, and we trained in small arms, demolitions with TNT and plastic, and night operations coming from the sea. My name is Hai Man. I was a lieutenant in the Navy from 1951 through 1953 during the Korean War, operating in Korean waters north of the 37th parallel. My ship carried the Korean commando units run by Lieutenant George Acheson. And we participated in about 16 raids into North Korea, putting men at night on the beach for destruction of tunnels, trains, taking of prisoners, for intelligence purposes. 단기간의 훈련을 받은 남자 스파이들은 예상외로 혁혁한 성과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환율 또한 감소했다. 이때 남자 대원들에 비해 의심을 덜 받고 위장 활동이 쉬운 여자 첩보원들이 상상 못했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나,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어야 하는 첩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자 대원들의 훈련 방식이나 그 강도가 남자 대원들과 다를 수는 없었다. 주로 야간에 보트나 비행기 낙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적진 투입을 위해 급히 선발된 여자 스파이들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그러한 여성 첩보대원 지원자들 중에는 군부대에서 간호나 취사 업무 등을 보며 군대 내 상황이나 분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처져 있던 여성들도 많았다. 마이클 이하스 씨를 비롯한 아폴로스 워리어의 증언자 애치슨 씨나 마이엔 씨에 의하면 당시 극비리에 선발되어 교육된 여자 첩보원들은 짧은 기간의 훈련 과정과 여자라는 선입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놀라운 성과들을 올렸다고 한다. 생환율 또한 남자 대원들에 비해 높았다. From 1950 until 1953, the United Nations used human spies or intelligence agents throughout North Korea. This began in the summer of 1950 when North Korea attacked, and Korean agents were hired, recrui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y were sent into North Korea by parachute and by boat. They were sent in by night. This was a very secret program. And records were not kept very well.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Korean agents were sent into the North.
However, there were several hundred agents sent throughout the war. The agents were sent by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war, most of these agents returned to friendly lines and gave their intelligence reports. But as the war continued and the communists secured the rear area, fewer and fewer agents returned. By the end of the war, no agents returned. Almost all agents were killed or captured. 단기간 이제 첩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적진에다가 이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학내 행세하면서 또 학생으로 이제 가장도 하고 해서 적 후방에 들어가서 적진 배치 상황이라든가 보급로 상황 기타 등등 이제 군사 작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많이 수집해 가지고 무사 귀환할 수 있는 근데 남자에 비해서는 희생자가 아주 극히 적었지요. 인민군들이 이제 또 지방에가 또 있으니까 동네가 불안졌으니까 또 알려줘야지. 그러면은 저 양반들이 이제 또 와서 연락 받고서 그 사람들 있으면 못 들어오고 잡고 포위해가고 그것도 그랬죠. 민간인이 적군과 가까이 지내며 정보를 입수하는 형태는 아주 초보적인 스파이 활동이지만 사실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이처럼 어린 소녀들의 첩보 활동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순진해 보이는 14살의 여자아이였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6.25 나고서 그때 이제 우리 오빠가 6.25군이 백호부대에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박석산에 처음 와서 내가 그때 같이 입대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그 정보 수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는 어떻게 산에서 못 내려가겠으니까 군복을 입고 네가 내려가서 정보 수집을 좀 해와라. 그래서 제가 그 오빠 알았어. 그리고 내가 내려왔어요. 정보 수집해서 그거 이제 소녀기면 이렇게 뭐 걸어 다녔고요. 그때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뭐 저기 교통이 없어서 10리고 20리고 걸어 다녀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저녁에 와갖고 이제 오빠들이 그 저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서 내가 보면 어디에 이 군인들이 민군들이 기관포가 한 대 있고 군인들이 또 몇 명 있고 이렇게 있다 와서 얘기만 하면은 오빠가 그날로 가요. 또 가서 그 저기를 정보 수집해 주면은 가요. 갔다 가서 한 3일만 되면은 그 자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폭격을 해요. 여성을 통한 첩보 활동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착안해 CIA와 한국연락사무소 측은 전문적인 여성 스파이 그룹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낙하 훈련이 필수였던 첩보 훈련은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투입되어 살아 돌아오기까지가 결국 사제에서의 줄타기였다. 네, 박사네 집이 저 우리 주더라고 있었거든. 그 박사네 집 그 거기다가 이제 모래 밑에는 모래 깔고 위를 한 2m에 이제 비행기 문 계단 올라가 가지고 비행기 문을 맹글어놔서 나무로요. 그 비행기 문을 선대고 꼬시키는 또 내내 떨어져서 굽는 그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 아까서 이제 가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져서 우리가 48명 한 명이 갔는데 갔다가 저희 팀 6명밖에 돌아온 애가 없어요. 3명을 저 병복 청청강 있는데 낙하를 시키는데 2명이 죽었는데 저 행방불명이 됐고 원시속은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루 이북에 지리가 가지고 저 잘못 주고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고를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온 애도 있고 또 잘못 떨어져가지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굴려갔던 사람도 있어요. 광로를 둔 젊은 처녀들을 모아서 단기 훈련시켜 갖다 투하시켰습니다. 그러니 일단 떨어진 그들은
떨어진 그 지점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태반이 전부 부서졌어요. 그래서 김세가 오지가면 진남포에다가 계열에서 전용 형무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시 북측에서 KA로 소속 여성 첩보원들의 전문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오박 씨의 말은 얼마나 많은 여성 첩보원들이 투입되고 희생당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현재 LA에 살고 있는 연정 씨는 한국전 당시 최종의 여성 스파이 그룹을 직접 지도한 장본인이다. 아, 여자 대원도 많은 그 중에는 여배우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혹은 간호사니 미용사니 모험심이 있고 위트가 있고 그런 여자들을 많이 뽑아서 훈련을 적절히 시켜서 홍콩을 통해서 혹은 낙하산으로 혹은 잠수함으로 진입시켜서 여자 첩보는 그 중에서 제가 직접 훈련시킨 거는 18명인데 일본 북해도 오키나와 이런 데 데려다가 낙하산 훈련도 시켰고 또 잠수함에서 부상하는 훈련도 시켰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그런 훈련 모든 거를 다 시켜놓고 잠입시킨 중에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각처에 투입되었던 여자 스파이들 중엔 레드, 즉 토끼라 불리던 최희정의 특수 첩보 그룹이 있었다. 레빗은 여자 스파이로서 최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로 특별 선발된 18명의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대부분 뛰어난 미모와 기지, 대담성 등을 두루 갖춘 재원들이었다. 전쟁만큼이나 살벌한 추위로 얼어붙은 겨울. 여성 특수 첩보 그룹 레빗 소속의 두 여인이 허허벌판 적진의 한가운데에 투하된다. 사상 훈련, 고공 낙하 훈련.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녀들은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훈련에 임했다. 그러나 그녀들만 달랑 사지에 내려놓고 어두운 하늘 속으로 비정하게 사라져버린 비행기. 그 비행기와 코앞의 중공군을 보며 그들은 갑자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레빗2는 북한군 장교에게, 레빗1은 중공군 장교에게 이제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만 한다. 차마 떨어지지 못하는 그들은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하고 또 해보지만 이 험한 길을 다 돌아 그녀들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동료와 떨어져 오랫동안 헤맨 끝에 레빗 1은 드디어 폐가 하나를 발견했다. 정말 폐가가 맞는 것일까? 주위 모든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나 함정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녀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허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친 그녀는 일단 쉬어가기로 한다. 어떠한 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얼마 만에 바람 막아주는 벽에 대어 눈을 붙여보는 것인가. 하지만 쉼의 시간도 잠깐. 곧 다시금 그녀를 두렵게 하는 위험이 감지된다. 겁에 질려 총을 움켜쥐는 그녀의 몸짓은 차라리 벌써 죽음의 순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에 가깝다. 다행히 그녀 있는 곳까지 미치는 위험은 아니었다.
폭풍과 같은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더욱 맹렬한 허기와 피곤함이 밀려온다. 그리고 극도의 공복감이나 피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그리움. 그녀의 동생이 지금 이 시간 약속대로 배부르게 쌀밥을 먹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쯤은 돌아오셨을지. 그리움과 보장 없는 소망과 두려움으로 허기를 메우며 레빗 1은 엄습하는 피로에 항복한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집세기를 솜씨가 있어서 삼아줬어요. 근데 그놈을 신으면 왜 뒤꿈치에서 그렇게 막 물어 뜯어갖고 아프고 막 피가 나고 그런 걸 신고 피 나오는 날은 그 신발이 왜 또 그렇게 무겁던지. 또 도시락은 뭐 없으니까 바가지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문형 수건에다가 이 좁쌀 밥 해서 이렇게 좀 질게 해서 꽉꽉 채워갖고 그렇게 해서 죽잇밥 해갖고 그거 싸서 들고 다니면서 가방도 없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정보수지 했습니다. 이순옥 씨의 이야기는 15 어린 여자아이의 무용담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비극적이고 서글프다. 이처럼 많은 여자 첩보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선을 넘으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특히나 적진의 한가운데 침투해 고급 정보를 빼내야 했던 특수 첩보원 레빗들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레빗들은 주로 적의 고위 장교에게 접근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적진에 홀로 투하되어 그 심장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여정은 여자로서는 견디기 가혹한 생지옥의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적진에 무사히 침투하기만 하면 미모가 뛰어나고 재치 넘치는 그녀들은 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가족 모두를 잃은 가련한 처녀나 미망인이 되어 읍소 작전을 펼치면 적의 장교나 측근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진에서 쌀밥을 먹고 웃음을 팔며 목숨을 담보란 정보를 캐내는 것보다는 한겨울 거적대기에서 새우잠을 자고 눈덩이로 목마름을 죽이는 것이 그녀들에겐 100배 나았을런지 모를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적진 침투에 성공한 레빗 1. 그녀는 나름대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밀하게 정보 기동량을 계속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온 것이다. 필세 존재 증명. 암호명은 레빗. 그녀는 해냈다. 그리고 살았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가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정보로 인해 숨어있다가 갑자기 급습하려던 중공군은 오히려 아군에게 역습을 당해 크게 격퇴되고 만 것이다. 하인이 아더홀트 미 공군 예비역 준장은 미국의 특수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미 공군이 수행했던 비밀 공작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국전쟁 특수 여자 첩보전의 핵심 인물로서 아폴로스 워리어의 증언자이기도 한 그는 끝내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애국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여자들의 활동이 없었으면은 퍽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게 이런 전자입니다. 원산 지방에 흑사병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라고도 그러고 이건 걸리면은 다 죽는 일이 많다고 그래서 만일 흑사병 예방 주사도 없으니까 그 사실이 세균조하고 맞물려서 만일 그게 이북 원산 지방뿐만이 아니고 자꾸만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정보로 그것을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그 이북 원산의 야전병원에 잠입해 있던 간호 장교로서 활약하던 X5라고 그러는 여자 첩보원입니다. 원산 궁정은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져 알려진 바 있는 한국 전쟁의 중요한 첩보전 중 하나다. 1951년 3월은 한국 전쟁의 치열함이 극에 달하던 때였다. 당시 특수 여자 첩보원들을 교육했던 연정 장군이 속한 종합 특수 작전본부로 기괴한 전문이 날아들었다. 원산의 북한 야전병원에 치명적인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패스트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한국전에서 철저히 싸울 것을 주장하던 불퇴의 명장 메가더마저 아연실색해 만들었다. 공포의 인해 전술을 감행해오던 중공군과는 맞서 싸울 수 있어도 아군이고 적군이고 할 것 없이 일시에 집어삼킬 수도 있는 전염병, 흑사병에 대항할 순 없었던 것이다. 정말 패스트가 확실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정군이 물러나야만 했다. 바로 그때 연정 장군에 의해 훈련된 또 하나의 여자 첩보원 X5는 적군의 침투에 패스트 발병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막중하고도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적진의 간호장교를 가정에 침투한 X5는 결국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데 성공한다. 환자와 시체까지 탈취해 확인한 결과 질병은 패스트가 아닌 천연두와 장티푸스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자칫 패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는 이렇게 극복된다. 레빗 1 X5 그녀들에겐 이름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 이순호,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두 개라 한다. 예, 글쎄요. 제가 50년 전 이름을 지금 부르게 돼서 눈물이 좀 나네요. 내 이름은 이만화입니다. 일만 마자의 꼬다짜인데 여기 와갖고 이름을 이순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바꿨고 내가 그때 하도 뭐 이거를 눈치로 어떻게 그 정부에서 봤든 간에 날 잡기만 하면은 너는 총알 닦았다 그랬어요. 총알 닦았다 그랬어요. 너는 노년 잡기만 하면은 넌 창으로 찔러 죽이지 총알 닦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거나 혹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가져야 했던 그녀들. 그네들의 활동이 적진에 치명적이었던 만큼 그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다. 순옥 씨는 유격대에 속해 활동하던 첩보원이었다. 당시의 여성 첩보 그룹에는 레빗이나 X5와 같이 연정대장으로부터 특수훈련을 받은 소수정의 그룹 외에 유격대에 속해 있으면서 첩보전을 펼치던 수많은 여성 첩보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격대와 같이 파리사공부대에 속해 있던 KA로 소속의 첩보부대, 또 CIA 직속의 JK부대까지도 본격적으로 여성 첩보원들을 교육하여 각지에 투입하기에 이른다. KA로 부대라는 건 Korea Liaison Office, 한국 연락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맥아더 사령관이 6.25 전장 전부터 한국에 설치해놓은 특수공작부대인데 전장이 나고 나서부터 이것을 고트부대, 위스키 부대, 산 부대로 세시로 넣어놨고 그 후에 전장이 나서 생긴 게 유격대. 유격대는 유격대로 해서 이것을
전장이 나자 10월 초하루, 그러니까 1950년 10월 초하루부터 8.24공부대 다 통화를 해서 8.24공부대가 특수공작대 유격대를 다 관할하게 됐던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생활했던 북한 출신의 청년, 학생 혹은 중장년 인사들, 이분들이 중공군의 참전에 의해 가지고 일사후퇴를 당하게 될 때 그때 남한으로 피난하지 않고 그 북한 지역에 남아서 거기에서 반공 무장투쟁을 하자, 그래 가지고 생긴 것이 이 자생적인 유격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첩보전의 메카였던 백령도를 찾아가는 이들. 이들은 당시 유격대원들 중 북한 출신의 여성 첩보대원들이 북한 통에다가 여성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당시 첩보부대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선발 절차와 사상 검증에 의해 여성 첩보원들을 뽑았는데, 선발 기간 중 역침투 요원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까지 철저히 시행하는 등 선발 교육 과정 자체가 첩보 활동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과거 수많은 여성 첩보원들과 함께 활동했던 이들은 그녀들의 정보가 전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령탑의 다름 아니었다고 전한다. 그 여대원들이라는 건 작년 그 학생, 여학생들을 주축으로 돼서 됐는데 한 25명쯤 되는데 간호원, 통신병, 또 일부는 정보차 육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이 희생을 당했죠. 무기가 어느 지점에 몇 명가량의 그 군대가 그 지역에 있는가, 그거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갔던 거지. 이제 탁 잡는 거야. 응? 그래서 아유, 왜 아저씨들 왜 그래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응? 첩보다 이거야. 응? 애매나 이 새끼 첩보다 이거야. 이 나무에다가 끈을 맡겨놓고 이렇게 그 매달아놓고 진짜 불나 이거야. 도망치다가 잡혀도 죽는 거고 있어도 죽는 거야. 어차피 육도에서 또 일선을 들어가야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뭐 비행기 폭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줘야만이 돼갔으니까. 김병직 씨는 케이로 8.24공부대 특수공작대 요원으로 미 3사단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적 후방을 침투해서 적정을 살피고 적진의 그 배치를 이제 첩보해오는 임무를 띠고 적 후방으로 이제 침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동료 한 사람이 몇 메터 앞서 가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히도 그 동지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뒤따라가던 이제 김병직 씨는 파편을 많이 맞아서 이제 그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할머니! 아이고 나와 진짜 한 20년만 진짜 좋았어. 아니 그때 모습은 있어. 나 지금 안 나시네. 심하게 받았어요 훈련을. 이렇게 기는 거 있죠. 산은 넘어가는 거. 만약에 쟤네들한테 붙들릴 당시에는 자살해라. 고지에 높은 데 올라가지고 떨어져라. 그럼 죽는다. 죽어야지. 잡히면 안 된다. 가서 만나라. 우리 대원을 아무데 가면은 못 줄 것이다. 받아가지고 오너라. 그 당시 저는요 권총을 다리에다가 차고 갔어요. 몸에다 하지 않고 다리에다가 권총을. 만약에 잡히면 쏴라. 자살해라. 그래요. 인민군 복장하고 갔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토하는데 이걸 맞아놔서 아유 빨리 왜 안 죽나. 밤새도 1월 29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건 살 감흥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 해보나 해보자.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바퀴스에다 약물 흔들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일주일 만에 내가 살아나더래요. HID에 문간으로 취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가서 서류 정리나 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교육을 받고 우리가 전지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제가 한 첩보 활동은 어느 날 지령을 받고 강화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몇 명씩 다 각자 자기 임무에 따라서 다 하선을 하고 우리가 일곱 명이 남아서 인민군 복장으로 또 우리는 인민위원회 부녀원으로 복장을 다 변장을 하고 평안북도 어느 기지에 저희가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참 너무나 무서웠죠. 너무나 무서웠다는, 악몽이었다는 그 길을 그 어린 나이에 그녀들은 왜 걸어갔던 것일까? 그녀들은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 꽃다운 나이에 사지를 줄타게 하며 스파이 활동을 해야 했던 것일까? 물론 아군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전세를 뒤집어야 한다는 일념이 어떠한 대가에 대한 바람보다도 앞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국심, 단지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상투적 명분만을 앞세우는 발언이다. 18명의 레비, 그네들 중엔 햇병아리 배우나 배우 지망생도 있었다. 전쟁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그들에겐 목숨을 담보로 한 연기의 현장조차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새로운 직업과도 같았다. 전쟁 중 막막한 가족들의 생계보장은 자신의 사투에 대한 담례로 약속받았던 것이다. 또한 북쪽 출신의 많은 여성 첩보원들이 인민군에게 집과 가족을 잃었고 그 원한과 고향 수복에 대한 꿈은 강한 유대감마저 형성했다. 기가 막히게 폭격할 적에 참 한 속으로는 내가 빨리 고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수백 명의 여성 첩보원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겐 스파이가 된 이유 또한 수백 가지였을 것이다. 특히나 18명의 레빗 스파이 작전은 너무나도 긴박한 전시 형국을 어떻게든 역전시켜보고자 감행한 최악이자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제 생각에는 I think the mission for the female agents was one of the most dangerous jobs of the Korean War. The female agents were by themselves. They had no help, no friend, no rifle, no pistol, no radio. They were very brave, very patriotic. They were also very smart, very intelligent. If they made a mistake, they would be killed. They were very brave. Today,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Korean veterans of the KLO and the Yongdo guerrillas to tell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ir wartime experiences because their names were not given to the Korean government. 이하스 대령의 설명에 의하면 레비 첩보원들은 1950년 12월 말과 51년 1월 사이에 집중 투입됐다고 한다. 그러나 임무를 마치고 생환한 첩보원들의 후일담은 거의 알 수가 없다. 레빗들 외에 유격대 출신이나 다른 첩보부대 출신의 여성 첩보원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보냈다는 그 많은 여자 첩보원들도 희생돼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한 명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살아있고 일본에서 시집가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원산 공작을 수행했던 X5의 경우는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꾸어 큰 어려움 없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린 치마폭으로 반세기 전에 악몽을 감내해낸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울분과 치욕으로 되돌아온 현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다. 전쟁 후 그들에겐 어떠한 신변 보장의 약속도 안락한 생존을 위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혹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원망보다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명설상으로 이어졌던 자신들의 공적을 오히려 참회하며 살고 있다 말한다. 내가 무기 잘났다고 내 공명심 때문에 고향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우상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라 죽어라 얼마를 죽였지만 내 부하들을 죽였죠. 물론 적도 많이 죽였지만은 그래서 내가 요새는 참회 생활하고 있어요. 김정벽 씨의 9월산 유격대 동지이자 부인이었던 이정숙 씨. 그녀는 첩보전에서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운 여걸 중의 여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으며 한만한 이 세상을 등졌다. 전후 어려운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마에게까지 손을 대고 옥중에서 사망했다.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젊은 날의 희생과 열정을 금기와 파멸의 수렁에 영원히 묻어버린 것이다. 결국 뭐 같이 포로도 되고 같이 그러다가 결국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돈을 알아 돈을 갖다고 뭐 마약 장사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야 그만 옥사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수색대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공간 뺏긴 못 간단 말이야. 공간 너머를 못 간다고. 공간 너머는 우리가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파도 해줘야지 되고, 응? 다른 보상보다도 아파도 병들고 이러면은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생활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6만 5천 원. 아주 생활하십니까? 생활 잘 못하지요. 약값이나 돼요. 약값은 돼요. 또 어렵지만 어려웠어요. 진짜로 어려웠어요. It is now 50 years after the war. The story of the female agents, the story of the Korean spies, the Korean guerrillas, has been a secret for half a century. Only now is this story coming out, the story of their bravery, their coura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we a great debt, a special thank you. And many of them do seem to have been forgotten because they were not members of the regular army and they had no standing as army veterans. They were what we call in English irregulars. And I believe that it's that those men that are still alive are deserve to have the recognition and the praise which is due them as brave soldiers who fought for their country and sacrificed for their country. I wonder if in the future some other country would cooperate like South Korea did with us if they know they're just going to be discarded when their use is over with. That's wrong. And I think it ought to be made right. These people gave an awful lot. And I don't think we or the Korean government have recognized them and paid them their dues.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차마 떨어지지 못하는 그녀의 뜨거운 가슴이 말하고 또 말하지만 이 험한 길을 다돌아 우리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하고. 아, 그래. 어휴, 야 이거. 예. 어휴. 수고 많으시죠. 야. 전장을 함께 누볐던 전우이자 오빠들을 만난 세 여전사. 이들 가운데도 당시의 레빗은 없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남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사 살아있다 해도 전쟁이라는 인간사 최악의 특수 상황에서 얻은 성과, 어쩔 수 없이 얻어야만 할 스파이라는 이름이 싫어 차라리 영원히 이름 없는 한 마리의 토끼로 남고자 할런지 모를 일이다. 특히나 정신대의 망령마저 떨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선. 세월이 가면 흐려지는 것이 상처라지만 이 나라 여전사들의 가슴 속 전쟁의 상하는 세월의 두께에 비례해 더욱 아프게 덧나곤 한다. 그 쓰라림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이 땅 여전사들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 늦게 그들의 지난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쟁의 후일담, 길고도 긴 그 이야기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겐 쉽게 끝맺지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하나 늘어버렸다.